이번에는 파워포인트에서 말풍선, 생각풍선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모양은 그리기 영역의 도형, 설명선에서 삽입할 수 있기는 한데요. 이런 기본적인 도형에서 디자인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에서 복잡한 도형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편집이고요. 두 번째는 도형 병합입니다. 그런데 전편집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모양을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편집보다는 좀 더 쉬운 도형 병합을 활용해서 말풍선을 그려볼게요. 먼저 도형 병합이 어떤 기능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형 병합을 사용하려면 도형이 두 개 이상 있어야 돼요. 도형에서 타원 두 개를 삽입해 볼게요. 타원 두 개를 모두 선택하고요. 도형 서식 탭에서 도형 병합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통합, 빼기 이렇게 두 개만 활용해 볼게요. 통합은 여러 개체를 도형 하나로 합치는 기능인데요. 통합을 선택하면 이렇게 타원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걸 볼 수 있죠. 타원을 여러 개 그린 다음에 뭉개구름처럼 겹쳐서 타원 뭉치를 만들었는데요. 타원 뭉치를 드래그해서 전부 선택하고요. 도형 서식 탭에서 도형 병합, 통합을 선택하면 타원 뭉치가 도형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제 아래쪽에 작은 타원을 이렇게 넣어 볼게요. 위치, 크기도 조절해 주시고요. 개체를 모두 선택한 다음 채우기 색, 윤곽선 색을 원하시는 걸 골라서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윤곽선을 좀 더 굵게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말풍선을 만들어 볼 건데요. 말풍선의 휘어진 꼬리 부분은 도형병합의 빼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먼저 빼기가 어떤 기능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타원 두 개를 넣어 보고요.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아까는 통합을 사용했잖아요. 빼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먼저 선택한 타원에서 나중에 선택한 타원만큼 빠져나가게 됩니다. 빼기는 이렇게 먼저 고른 도형에서 나중에 고른 도형만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주의할 점은 먼저 선택한 도형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도형 선택하는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타원 두 개를 삽입해서 겹쳐준 다음에 타원 한 개를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타원을 먼저 선택하고요. Shift 키를 누른 채로 앞에 있는 타원을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 병합 빼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끝부분이 휘어진 도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살짝 회전을 시켜주고요. 추가적으로 타원을 하나 삽입한 다음에 위치 조절해 주시고요. 아까처럼 모두 선택한 다음 도형 병합 통합을 선택하면 완성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포토샵이나 복잡한 작업을 안 해도 이렇게 말풍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그림으로 저장 클릭하시면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어요. 파일 형식을 PNG로 하시면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로 저장돼요. 그래서 PNG 파일로 저장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체가 3개이기 때문에 그룹화를 해서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이런 일러스트를 무료로 다운받는 웹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AC 일러스트라는 사이트인데요. 웹사이트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여기 이미지는 상업적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한데요. 대신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셔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공부 이렇게 검색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가지 일러스트가 검색되는데요. 원하는 일러스트를 찾아서 들어가신 다음에 무료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무료 회원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어요. 하루에 이미지 9개까지만 다운받을 수 있고요. PNG 이미지,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죠. PNG는 하루에 1개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회원은 바로 다운받을 수 없고요. 15초 후에 다운이 받아집니다. 예전에는 이런 제한이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괜찮은 일러스트가 많아서요. AC 일러스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